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 열풍과 함께 제주도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뜨거운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신비로운 자연경관, 아름다운 풍경, 그 중심에는 바다가 있다. 제주에서도 동쪽 자락, 바닷물과 바다가 어우러진 하도리에 조금은 특별한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여기서 한번 장소를 저쪽으로 이동을 해볼까요? 네. 다 따라와 주세요. 네, 들어와 주세요. 조금은 흔한 관광 체험 같지만 제주도 해안의 쓰레기를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을 위해 찾아온 것이다. 저희는 이 제주도 바닷가에 있는 해양 쓰레기를 갖다가 어떻게 업사이클링했냐면, 혹시 이거 원래 뭐였는지 아시겠어요? 네, 맞아요. 원래 페인트통이었어요. 그래서 막 모래나 먼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뒤덮여 있었는데 저희가 깨끗하게 씻고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해양 쓰레기였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쁜 변신이다. 저희가 이 바닷가에 버려져 있던 유리병들을 모았는데 여기가 낮은 도, 그리고 여기까지 높은 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악기 설명들을 해드렸는데 혹시 한번 자유롭게 원하시는 악기 앞에 가서 서볼까요? 타악기로 변신한 폐 유리병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직접 한번 장단도 배워보고 노래도 배워보고 마지막에 이제 합주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하냐면 바로 이어도 사나라는 노래인데요. 혹시 이어도 사나 들어보셨나요? 치어라, 대가라, 쿵쿵, 지어라, 이거는 저어라, 저어라 이런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이들은 이곳에서 나고 자라 제주를 누구보다 잘 아는 토박이. 여행객들에게 좀 더 제대로 된 제주를 알리고 싶어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보통 그 제주 바다 이러면 아름다운 해변을 떠올리는데 진짜 제주의 로컬, 제주 사람들이 사용했던 바다가 현대인들에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 하면 식량의 창고와 어릴 시절 유년의 추억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런 바다를 한번 밀레니얼 세대나 Z세대나 이런 분들이 좀 감상을 하면서 거기에 살아온 분들의 어떤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을 하는데 진짜 여기서 어렸을 때 놀았고 로컬 현지인이 만나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우리 여행의 진짜 즐거움이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건데 어떤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좀 관계 맺게 하면 어떨까 해서 상품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 봄에는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우수해양 관광상품에도 선정됐는데 전통 포구에서 만나는 제대로 된 제주의 삶. 관광과 제주의 문화를 동시에 즐기는 셈이다. 지금 전 세계 관광은 이야기를 입은 생태 관광으로의 진일보를 꿈꾸고 있다. 해양 쓰레기에서 다시 태어난 악기들을 함께 연주해보는 시간. 타악기라 누구나 쉽게 난타 연주가 가능하다. 우리에게 친숙한 유행가에 맞춰 리듬도 타본다.
한바탕 몸을 풀고 나자 허기를 채워줄 뿔소라 꼬치구이가 등장했다. 간장, 물엿 등의 양념에 조린 제주 바다의 건강한 맛. 오늘 제주 해녀 이야기를 들려줄 오기숙 씨가 직접 잡아서 만든 요리다. 올해로 60년 차, 해녀 인생을 살고 있는 그녀의 바다 이야기가 관광객들 앞에 펼쳐진다. 아, 저희가 그 삼촌이 직접 물질하실 때 사용하시는 물건들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삼촌 혹시 이것들 하나씩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일단 오면은 요거 아래 것부터 먼저 입어. 네, 어느 거부터? 요거 바지. 이거 바지부터 입어. 입고, 그 다음은 이거 위에 거 입고, 그 다음은 양말 신고, 모자 쓰고. 모자, 네, 모자. 이거 눈 쓰고, 네. 장갑 끼고. 이거 연철. 연철. 이거 띄고 이거 내가 이제 오리발 들려고 이제 무거워요. 가는 거지. 이거 태박 들려고 가는 거지 바다 절에. 제주 바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해녀. 일단 숨을 참아가지고. 인류 문화유산으로도 등록된 해녀는 가장 오래된 생태어업 방식을 가진 어로법으로 인류의 오래된 미래로 평가받는다.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관광객들이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토크쇼 같은 해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다. 무용당 같은 거, 나 뭐 이런 것까지 잡아봤어요. 뭐 되게 기억에 남는 물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광어가 이만큼씩 한 거에 그냥 있어. 그러면은 그 작살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요 호맹이로 이 호맹이로 호맹 이게 호맹인데 이게 가물에 넣으면 여기가 재수가 좋으면 잡혀. 꽉 휘두르면 이게 들러불면 도망가는데 꽉 찍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야 이렇게 꽉. 그 다음에는 여기 광어가 있다 요렇게 먹나봐야지 요렇게 여기 광어 이렇게 엄청 이만한 거 잡아놨어. 예. 삼촌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얼마쯤에 실제 이만한 거냐? 예. 관광객을 안내하는 이곳 가이드들은 주변 풍경은 물론 마을 주민들의 삶과 역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네, 이렇게 뿔이 돋아 있는데 이거는 껍데기를 햇빛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직접 잡으신 거 이렇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해녀 문화는 제주도 문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저희 외할머니도 해녀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녀는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이제 흔히 알고 있는데 그냥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제주도의 가치를 더 높이고 이제 어떤 강인한 제주인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관광객분들한테 알릴 때는 뿌듯할 때도 있고 그런 자부심도 있습니다. 삼촌이 물 밖에 있을 때는 들려키라. 토박이로서 마을 경제를 살리고 제주 해양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은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다. 마을 주민인 해녀들의 반응도 좋은 편이라고. 우리 해녀들이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걸 정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게 우리 나이 든 사람으로서 이제 그 경험으로서 이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관광객들은 오늘 체험을 통해 어떤 매력을 느꼈을까? 업사이클링 악기를 통해서 해보는 것도 재밌었고 이제 토크쇼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제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도 사나 단순히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관광객도 지역민도 만족할 수 있었던 게 성공 비결 중 하나다.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 우야.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원이다. 볼 것이 있고 즐길 것이 있어야 전 세계 여행객들이 찾아오는데, 그런 면에서 해양 관광은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금맥인 셈이다. 여기에 이렇게 지역민의 삶과 자연 환경을 입은 스토리텔링까지 더해진다면 해양 관광의 영역은 무궁무진하게 넓어지지 않을까? 제주 서귀포 보목포구. 그랬나요? 구명조끼를 챙겨 입고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귀포 바닷속 비경을 감상하기 위해서다. 이 호핑 투어는 보목포구의 옛 지명인 볼레난개에서 이름을 땄다고 하는데, 제주 수중 비경 10선에 꼽히기도 했던 섭섬의 수중 산호처 경관을 감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고개를 물속 너무 열심히 볼 거라고 고개를 숙여버리면은 스노클이 물속에 잠겨버려요. 그러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서 스노클링, 다이빙, 수중 경관 관람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제주에선 처음 만들어진 호핑 투어다. 이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물안경을 착용했을 때는 자 이런 식으로 끈을 코가 완전히 막 덮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물안경 착용해 주시고요. 끈이 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우리 안경 선글라스 끼듯이 귀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끈이 머리 뒤통수 뒤쪽으로 지나가게끔 이렇게 이제 착용해 주시고요. 올해 우수해양 관광상품 공모전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로 해외에서 즐기던 호핑 투어를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점. 지역 주민과 여행사가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보목포구에 선장님들이 있는데 저희들이랑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만들어보고 싶다고 이제 의뢰가 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보목포구 앞에 이제 섭섬을 이제 몇 바퀴 돌면서 며칠간 고민을 같이 했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뭐 배낚시를 할지 뭐를 할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장님한테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되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어렸을 때 여기서 뭐 하고 노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귀포 쪽에는 이제 해변이 없거든요. 뭐 해수욕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섭섬에 배 타고 나와서 그 섬에 보면 이렇게 약간 계곡처럼 생긴 쑥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데 거기가 조류도 없고 되게 안전하거든요. 근데 섭섬 일대에는 산호초가 살아있고 해초가 섬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여기다가 그러면은 그 스노클링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다. 그리고 제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고민하다가 배를 타고 이제 나가니까 동남아에서 한 우리가 호핑 투어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그 제주도에서 이제 처음으로 호핑 투어라는 걸 만들게 된 거죠. 네.
섭섬 호핑 투어에 걸리는 시간은 2시간 남짓. 제주의 바다를, 제주의 자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제주에서의 호핑 투어는 5월부터 10월까지. 국내에서는 가장 길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는 해외에서는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처음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생각보다 물고기도 너무 많고 시야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고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이고 굉장히 끝났다고? 재밌게 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셀프 관광이다. 알록달록한 산호초 사이로 지나는 색색의 물고기들. 마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색다른 해양 레저 관광은 김형우, 허진호 씨와 같은 적극적인 디렉터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저희는 기획을 하고 그러니까 지역민들이랑 같이 그 머리를 맞대고서 같이 기획을 해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거를 상품화 작업을 하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민들이랑 상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렇게 확산을 해 나가는 거죠. 저희는 이쪽에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지속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지역과 이렇게 로컬과 이렇게 콜라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민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도움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 이권 다툼으로 해양 레저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게 현실. 하지만 이들은 지역민과 소통하고 직접 디렉팅하면서 해양 레저 관광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덕분에 지금 제주는 국제 해양 레저 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발상의 전환은 새로운 해양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그중에서도 전남 여수는 최적의 해양 레저 조건으로 인기가 급부상 중이다. 1박 2일 동안 섬을 돌아보는 요트 투어. 세일링과 함께 여수의 섬을 즐길 수 있는 게 특징.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다. 드디어 여수 금오도를 향해 출발. 섬까지는 3,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쪽빛 바다에 낭만을 가득 실은 요트 한 척. 높은 마스트는 휘어진 채 바람을 싣고 미끄러지듯 바다를 순항한다. 항해가 시작되면 기본적인 요트 기술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항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히는 것이다. 핸들을 조작해 방향을 바꾸고 바람을 읽어 돛을 펴고 움직이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배운다.
열정적인 수업은 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 개발한 김한울 부장이 맡았다. 여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여수에 한 365개의 섬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섬도 많기 때문에 놀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 목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망만이라는 게 있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도 파도가 없어요. 그래서 멀미할 수 있는 좀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기존 프로그램이 요트를 타고 배우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여기서는 여수의 자연 환경을 활용해 새로운 체류형 해양 관광 콘텐츠를 만들었다. 관광객들도 이 부분에 큰 매력을 느낀다. Oh, absolutely love it. I love being out on the water. Love getting the sails up. And I think this area is just so beautiful to look at. Especially out on the water, so very, very happy right now.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된다는 것. 그래서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 특별한 하루를 다시 느껴보기 위해 또 한 번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있을 것이다. 재방문과 장기 체류, 해양 레저 관광은 이렇게 일거다득의 새로운 관광 먹거리다. 여수 is a very, very beautiful city. I love being close to the water and being able to go see the ocean anytime I want. And the mountains are also a nice addition. 요트 위에서 만나는 여수는 볼 때마다 새롭다. 오늘의 목적지인 금오도에 도착했다. 금오도는 크고 작은 기암괴석들이 흩어져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여수의 대표 섬. 아름다운 바다 풍광을 배경으로 깎아자른 듯한 절벽을 따라 난 결안길. 일명 비렁길이 유명하다. 걸으면서 바라보는 다도해의 풍경. 아, mostly the nature, beautiful mountains, beautiful hiking, beautiful waters, just a really lovely place to relax. 거친 파도와 바람에 맞서는 세일링은 해양 스포츠의 꽃으로 불린다. 여기에 여행을 더해 조금은 여유로운 힐링을 선물하는 금오도 요트 투어. 궂은 날씨지만 요트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몰은 꿈꾸는 요트 여행을 낭만의 시간으로 바꿔준다. 해가 저문 밤에는 요트 대신 금오도 숙소에서 하루를 묵는다. 숙박과 음식은 지역 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해양 콘텐츠에서도 꼼꼼하게 챙기는 부분이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요트 투어. 침묵을 다질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Yeah, my day was really nice. I met some really nice people and had a chance to go sailing. Being on the water is something which is very special for me. I come from a part of the UK where there's a lot of sailing and I grew up sailing. So really to be at a sailing career, yeah, it's very special. 다음 날 아침. 여행객들은 금오도에서 느긋한 시간을 보낸다.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기도 하고 가벼운 수영으로 여름 더위를 날리기도 한다. 다시 요트를 타고 여수로 돌아가는 시간. 무더위에 장난기가 발동했다. 1박 2일 동안의 여수섬 요트 투어. 저마다의 특징과 문화를 가진 한국의 섬과 해양 레저가 만나 한국 해양 관광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Everything was really great. I had a fabulous time. It was my first time sailing. The food was very fresh and enjoyable. Really good seafood. The locals on the island were very nice. The hike yesterday around the island was beautiful. The cliffs were amazing and the weather turned out to be okay. 시원한 파도가 몸과 마음을 적시는 강원도 양양. 에서 양양 발리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서핑의 성지로 요즘 입소문을 타고 있는 곳이다. 전국의 서핑 인구가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 30만 명이 강원도에서 서핑을 즐긴다. 이승대 회장은 2011년부터 이곳에서 생활하며 서핑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원래는 부산에 살았지만 여러 이유로 이곳으로 이주를 했다고. 부산은 여름에 파도가 정말 좋은 곳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근데 서핑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이거 서핑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별로 해변이 좀 많은 곳에 이사하자 해서 양양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이승대 회장처럼 서핑이 좋아 이주를 결심한 이들이 양양에는 요즘 부쩍 늘어났다. 민지 씨도 서핑의 매력에 빠져 생활 터전을 옮겼다는데 앞에 바다도 있는데 서핑하러 바다에 나가서 떠 있으면은 설악산이 보여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서울에서 2시간이면 오거든요. 그런 것도 뭐 부모님 보러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그런 게 좋은 것 같고 또 파도가 크거나 하면은 해안이 하도 많으니까 서핑 스팟이 많으니까 파도가 직격으로 오는 곳이 아닌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바다를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서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서핑 스팟이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기니까 제가 일하기 전에나 퇴근하고 나서 서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함께 서핑샵을 운영하며 강습을 돕는 성민 씨도 마찬가지다. 퍼포먼스인데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 제가 어느 순간 꿈이 서핑을 하다 보니까 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삶의 방향이 바닷가에서 노후를 좀 보내고 싶다. 바닷가에서 살고 싶다. 그다음에 뭐 바닷가에 친구들과 함께 서핑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이제 서핑 샵을 서핑 스쿨을 운영하시는 이제 제 선생님께서 서핑을 알려준 선생님께서 바닷가에 좀 오고 싶어 했는데 혹시 여기서 일자리를 준다면은 양양에서 내려와서 살지 않겠냐고 이렇게 좀 좋은 제의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한 10년 정도 건설 회사를 대학 졸업 직후부터 해서 그 서울과 경기도권에서 계속 건설 현장을 다니다가 지금 한 10년 차 정도 되면서 최근에 지금 양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양양이 이렇게 서핑의 성지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양양은 21개의 크고 작은 해변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해수욕객과 서퍼들이 한 곳에서 부대끼지 않아도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거기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돼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더불어 3년 동안 양양군에서는 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핑 무료 강습을 실시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는 적을지 몰라도 이 아이들이 취미로 서핑을 이어간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 있겠는가. 서핑의 메카로 꼽히는 부산과는 차별화되는 점이다. 어떻게 보면 부산은 정말 자연 조건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너무 바닷가 근처 개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리조트 중심 또는 유형객, 수영객 중심으로 모든 게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그럴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3만 불이 다 넘었고 해양 레저가 계속 발전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가지 뭐 스노보드, 스키 캠프 여러 가지 많듯이 서핑도 그런 해양 레저 중에 대표적인 해양 레저이기 때문에 그런 캠프들이 계속 진행을 돼야 되는데 일단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그걸 많이 지속적으로 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이게 더 커질 수 없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체험으로 끝나요. 이런 모든 해양 레저든 모든 스포츠든 체험이 아닌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냥 체험 시스템으로 끝나면 아, 나 오늘 이거 한번 체험해 봤어. 다음에 거의 안 해요, 그럼. 서핑을 중심으로 한 경제 유발 효과는 양양군 추산 약 300억 원 정도. 양양군처럼 인프라 구성만 제대로 갖춰지면 해양 레저는 그 자체로도 매력적인 해양 관광 콘텐츠가 된다. 해양관광 콘텐츠 다양화에 적극적인 건 개인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역시 디렉터로 직접 나서고 있다. 해넘이가 아름다운 오이도로 유명한 경기도 시흥. 최근 월곶에서 오이도, 시화호를 연계한 해양 레저 관광 콘텐츠 개발에 한창이다.
우리 시흥 씨가 보유하고 있는 이 10km의 해안선은 정말로 우리 수도권을 먹여 살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골든코스터가 되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km 해안선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해양 스포츠, 해양 레포츠, 해양 관광, 해양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실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곳 인공 서핑장 뿐만이 아니라 동양 최대 규모의 아쿠아 펜랜드, 그러니까 관상어지요, 수족관곡이 아쿠아 펜랜드도 곧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 해양생태관도 바로 이 서핑장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해양관광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스트리트몰, 그 다음에 뭐 다이빙 시설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양 컨텐츠 관련된, 물과 관련된 관광 산업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공원, 상업, 주상복합 용지 등을 개발해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 단지를 건설한다는 것. 특히 세계 최대 규모, 아시아 최초로 건립되는 인공 서핑장의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다. 다음 달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마무리 중인데,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질 좋은 파도가 만들어져 서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과 가까운 데다 인천공항과도 5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접근이 수월하다. 때문에 수도권 해양 레저 수요는 물론 해외 관광객 수요까지도 흡수해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와 MTB 거북섬 일원에 32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세계적인 해양 레저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는 현재 본 사업의 앵커 시설인 인공 서핑장을 포함한 16만 7천 제곱미터의 웨이브 파크, 두 번째로는 거북섬 일대를 활용한 2,500실 규모의 관광 숙박 시설 및 마리나 시설과 연계한 상업 시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주상복합 시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2조 6천억 원의 자본이 들어간 대규모 프로젝트로 완공부터 약 20년간 약 1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5만 4천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eah. 관광 산업은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키기도 한다. 시흥은 사실 제조업 중심의 수도권 산업 도시로 자리해 왔다. 하지만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해양 레저 관광 거점 사업에 선정되면서 수도권 최대의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해 서해안 신관광 벨트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입 시설로는 우리 시아오 권역에 시흥과 안산과 화성이 3개 시가 해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도시에도 시아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한데, 우리 시흥이 클럽하우스와 배를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계류 시설, 그 다음에 보관할 수 있는 드라이 스택을 만들어가지고 시아오를 1년 4계절 365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그 다음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자유학기라든지 그 다음에 수학여행 상품으로 이 시와오 해역을 이용해서 그 해양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에서 만들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서핑장, 그 다음에 아시아 최대 깊이의 스쿠버 다이빙풀, 그 다음에 관상어 유통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 체험과 직업 체험과 진로 체험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으로 불리는 관광산업.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은 인구 14만의 작은 도시지만 관광산업의 가치를 이미 알고 있는 해양관광 거점 도시다.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태양 레포츠를 활용하는 관광 콘텐츠들이 부쩍 늘어났다. 바다 위의 산책이라고 불리는 패들보드와 카약은 무동력 친환경 해양 레저 스포츠로 꼽힌다. 여유와 힐링을 원하는 젊은 세대에게 인기 급부상 중인 콘텐츠다. 그 중에서도 통영은 해양 레저 관광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전국에 우리 해안을 삼면의 해안을 끼고 있는 대도시에서 다양한 해양 레저 스포츠 활동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가지고 단순히 체험하는 적극적인 어떤 그 체험보다는 이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또 이걸 통해서 이런 해양 윌리스를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현재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수신 여기 그 통영 앞바다는 이수신 장군께서 3년 8개월 동안 이렇게 계시면서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서해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었던 3도 수군 통제행이 최초로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수신 장군과 관련된 뭐 스토리 또 통영의 570개 섬을 활용한 다양한 수산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먹거리와 이야기거리와 그리고 그 각 섬에서 그 각 섬에서 연계되는 각종 그 건강한 먹거리들을 활용한 그와 같은 종합적인 패키지를 해양 레저에 현재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With the stride that says I'm going places she's traveling fast and I can tell from how she sways she's overcome her past yeah she's walking with a passion moving with desire she fights for what she wants 통영은 섬과 도심의 매력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도시다. 장소와 시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도심의 야경.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는 도심의 밤이 낮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국내 최초의 해상 패치는 이런 점에 착안해 통영의 야경과 문화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인기가 높다. 드디어 저녁 놀이지는 통영 바다를 향해 출발. 다른 어디서도 즐길 수 없는 통영만의 특별한 해안 관광이 시작된다. 갈매기 두 마리가 날개를 편 듯한 음악당에서 시작된 야간 투어. 도남 관광지에서 강두안, 충무 운하교, 통영대교를 돌아오는 코스로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세변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조선시대 목조 건물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우리 삼도 수군 통제영이 저 자리에 있었는데 그 우리 군영 중에 통영성 안에서도 가장 메인이 되는 상징적인 건물이 여러분들 보시는 세변관이 되겠습니다. 택시라 유람선과 다른 점도 있다. 여행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관광이 가능하다. 노선이 고정돼 있는 야경 투어 외에 배편이 연결되지 않는 섬과 섬. 이를테면 연화도와 한산도를 연결하는 식으로 낮 투어를 진행한다. 10명 이상이면 맞춤형 예약이 가능하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해상택시는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시라고 생각하는 기능과는 약간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렌트카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때문에 어느 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즐기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매력을 자아낼 수 있다.
해양 관광은 이렇게 같은 장소라도 매번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통영에 이렇게 바다에서 아름다운 야경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부산은 이제 도시 같은 느낌이 강했다면은 통영은 약간 시골 느낌이 나면서도 도시와 함께 있으니까 참 아름다우면서도 느낌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해양 관광은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도 있다. 이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해양 레저 스포츠 이런 분야 또 해양 관광 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정부의 다양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정책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직까지는 해양 레저 스포츠나 해양 관광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는 특수한 계절에만 수요층이 늘었다가 또 빠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또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통해서 해양 레저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관광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속도에 맞춰 대응하고 개발 가능한 것이 바로 체험형 해양 관광이다. 좀 더 스릴 있고 역동적인 여행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다시 한번 관광지를 찾게 만들고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부산의 해양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해양 관광을 디자인한다면 우리의 바다는 골든오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과 매력을 지녔다.